창원을 출발한 K9은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대한민국을 종단해 양주로 향합니다. 양주에 위치한 하나디펜스 CS센터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한창입니다. 여기 이제 서행을 해서 가면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는 게 분축에서는 좀 안전하다 해서 공사 하는 게 좀 확인됐습니다. K9을 부대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최종 동선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드디어 K9 납품의 마지막 이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동간 필요한 물품들부터 꼼꼼히 챙겨서 옮깁니다. 지금 뭐 실으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지금 가서 하는 안전 조끼하고요. 포신 앞에 보면 이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수시라고 생겼습니다. 이걸 포신 끝에다가 이렇게 달면 앞차가 이런 조종수가 보면 거리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달아놓고 가는 안전 수시입니다. 이거 제작은 우리 요 최순호 과장입니다. 직접 하겠습니다. 물품들을 다 싣고 서둘러 K9이 도착할 수입소로 직원들이 출발합니다. 이곳은 일반 역사와 달리 군수송품을 운반하는 수입소라 불리는 곳인데요. 직원들은 여기에 모여 안전교육부터 진행합니다. 교육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납품 부대는 강원도 철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은 약 72km에 2시간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 특징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 그리고 조종수들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부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조종수 분들과 통제 요원들의 안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운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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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긴 기다림 끝에 기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꼬박 하루를 달려 무사히 도착한 K9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반가울 겨를도 없이 직원들은 분주해집니다. 최선호 과장표 수를 먼저 달아주고 이제 결박되어 있던 K9에게 자유를 줄 시간입니다.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 조심스럽게 결박을 해제하는데요. 아, 진짜 오늘 날씨가 영하 11도던데요. 아니요. 저 겨울에 12월 달에 이런 날씨에 저 우리 저 장비 이동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20, 한 4, 5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오늘은 완전 봄날이죠. 그래도 핫팩은 포기할 수 없으신가 봐요. K9이 하나 둘 기지개를 켜며 땅을 밟고 여섯 문이 모두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사히 하차한 K9. 열차 이동 중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72km 자주기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갑시다. 가시고. 최원식 차장이 서둘러 차에 타는데요. 지금 이 차는 어디를 가는 건가요? 아, 지금 우리 저 장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해가지고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K9이 부대까지 일반 도로로 기동해야 하기 때문에 천병 역할을 하는 선발대, 주변 차량을 통제하는 교통 통제팀, 호송관이 탑승해 대열을 총괄하는 지휘 차량으로 구성되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내비도 없이 운전을 하시네요. 전방을 마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면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 길이 아니면 어느 길로 갈까? 안전한 수송을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다녀본 길이기에 표지판 하나, 교차로 이름 하나까지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로 설정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여기 와 있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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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잠깐만 내렸다 탈게요. 교차로 진행과 관련해 군 관계자와 직원들이 논의를 하는데요. 그럼 끊어버려 여기서. 끊고 기다렸다가 위험 구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직원들로만 모든 구간을 통제할 수 없기에 군경에서 함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데요. 역할이 조금만 잘못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확인해 또 확인을 합니다. 되게 할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가는 길에. 아, 그렇죠. 가다가 보면 이제 아까 안전교육 할 때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거든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전화가 오면은 지나가다가 내려서 다시 대책 세워서 군인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뭐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시각 K9이 최종 목적지인 부대를 향해 드디어 기동을 시작합니다. 이 기동을 하고 나면 창원에서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복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가야 하기에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도로 나서는 K9의 모습이 늠름하게 느껴지고 도로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그 위용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정해진 동선을 따라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트럭 빠졌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 갑자기 행렬을 멈추고 지휘 차량에서 내리는 정낙선 기원. 내리시지 말죠.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대열. 무슨 일일까요? 아, 신호에 걸려 대열이 끊겨버렸습니다. 대열이 안전하게 기동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도로에 멈추게 되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다른 차들에게 주의를 알립니다. 그런데 그때 덤프트럭 두 대가 비껴가는 모습이 위태위태한데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신호가 바뀌고 떨어져 있던 두 대가 본대열에 합류하며 다시 기동을 시작합니다. 진짜 이게 도착할 때까지 정말 마음 졸이면서 가요. 이거 두 시간 반 동안. 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혹시나 장비나 문제 있지 않을까, 또 외부 차량하고 어떤 접촉 사고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마음 졸이면서 부대 도착하면은 그날 이제 쫙 이렇게 긴장이 쫙 풀리죠. 네. 형님, 저희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차량에 와서 그렇죠. 부딪혀 버리면은 사고가 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자주 기동 중 이런 교차로는 특히 신경 써야 할 구간인데요. 경찰과 헌병의 협조하에 위험한 교차로도 무사히 통과합니다. 이렇게 이동 중 차선이 하나거나 도로가 좁을 때에는 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무슨 일인지 앞서가던 지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경적을 울리고 경광봉을 흔들며 급하게 앞서오는 차량을 막아서는데요. 아, 좁은 터널 구간 마주 오던 차가 빠른 속도로 진입했다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미리 도로 상황을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랜저가 빨리 온 겁니다. 위험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고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를 위풍당당하게 질주하는 K9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를 후련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지난 2박 3일간의 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군부대에 들어서는 K9. 역시 K9은 군부대와 어울리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연병장에 도열하는 모습까지 정말 멋있는 우리 K9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K9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한 축이 되어주겠죠. 마지막으로 장비에 이상은 없는지 담당자와 같이 꼼꼼히 확인을 하고 나서야 모든 납품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어요. 네. 그 장비 체크는 했죠? 예, 팀장님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 없으면 사무실 보고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들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맞지? 끝난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연말을 잘 푸근하게 잘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오늘 교통도 굉장히 혼잡했는데 아무 뭐 일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9 자주포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K9 자주포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하나 디펜스를 응원합니다.